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도서 7장 들어가자. 전도서 7장 1절을 읽어드리면서 먼저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자, 누가복음 10장 17절. 지금 이 장면은 70인이 주님한테 은혜를 받아 귀신도 항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 은혜 받은 자들이 어떤 자인지 이제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제 가운데 살다가 준 가운데 살다가 많게 할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 걸 보았노라. 이것은 여러분의 애사람, 여러분 자신들의 하늘을 장악하던 그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주님이 보았다는 거예요. 사단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순종하며 빛 가운데 행하는 아버지 은혜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게 할 그들의 하늘에서 역사했던 영들, 그 영들이 바로 여러분 생각 속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그것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옛사람을 쫓지 않고 제 가운데 살게 하는 죄를 쫓지 않고 오직 빛 가운데 행하게 할 주님을 쫓아 행함으로 하늘에서 번개같이 사단이 떨어진 것을 보았노라. 감사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은 바로 이 하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늘입니다. 여러분 영혼 속의 하늘이에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지금도 세상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걸로 세상을 보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하늘이에요. 그 하늘에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어둠의 세력들이 거기서 그 영혼을 주장하던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주님이 본 겁니다. 더 이상 죄가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못하고 주님이 주장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아버지의 은혜 받은 70인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말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보세요. 주님은 권세를 줬대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뱀과 전갈은 여러분 마음에 독이 퍼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자존심 상하게 하거나 여러분의 명예를 실추케 하거나 조롱하거나 조소하거나 세상 부유함으로 세상의 힘으로 여러분들을 비참하게 만들 때 크나큰 상처를 받으며 그 상처가 중함으로 죽을 지경까지 이르는 독이 퍼지는 상태가 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비이비지하게 부닥치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상대방이 뭐라고 한마디만 해도 여러분들은 마음이 상해버려서 마음에 평강이 빼앗기고 어둠으로 가득 찹니다. 이게 독이 퍼지는 장면이에요. 이런 모습이. 그런데 오히려 너희는 이제 너에게 독을 퍼지게 할 독을 쏠 뱀과 전갈을 밟을 자가 되게 한대요. 뱀과 전갈을 받으려면 주님께 훈련받지 않고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70인은 예수님께 훈련받은 자들이에요. 영싸움에 능한 자 되도록 영적인 양육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상대방이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 주는 말을 해도 그것을 밟으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가 조롱을 해도 그 조롱하는 말에 뒤로 물러가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의의 행별을 붙이고 마음을 오히려 의에 이르게 하며 그 어둠의 세력을 삼키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를 전할 수 있고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고 의로운 길을, 선한 길을, 거룩한 길을, 경건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자신의 영혼을 세상 것으로 더럽히지 않도록 뱀과 전갈을 밟는 영혼의 모습입니다. 이 뱀과 전갈을 밟으면 사도벌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길, 그 길이 바로 뱀과 전갈을 밟으면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자신 속에 있는 죄짓게 할, 자신 속에 있는 욕심내게 할 모든 원수, 또한 상대방에 있는 모든 원수를 제어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 그러므로 네가 이 은혜 속에서 행하고 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 영광! 그들은 영적인 싸움에 능한 자가 되어 그 은혜로서 보냄을 받아 그 은혜로서 행하여 기뻐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다 항복하도이다. 사도 바울도 표현하죠. 수많은 신이 있고 수많은 주가 있다고 이 세상에. 그런데 그 신들은 귀신이요 마귀요 그런 것들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귀신들이 항복하는 겁니다. 예수의 권능의 이름에. 그리고 여기서 써있듯이 이들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게 할 그 죄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죄를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둠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원수를 제어하면서 생명의 법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모든 원수를 제어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생명법을 쫓아 행하여 죄와 사망에서 자기가 해방되었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원수가 있다. 물론 그 원수는 당연히 악이죠. 그 악들을 제어하면서 내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법을 쫓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고백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것은 아버지가 내게 주신 권세라. 이 생명길을 걷는 너희를 결단코 이 세상에서 해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17절에서 19절까지 표현해드린 것은 이러한 은혜를 받는 자가 바로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자입니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구절을 읽어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한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 여러분한테 이것을 읽어드린 것은 17절에서 20절을 읽어드린 것은 이들은 여기 써있듯이 모든 원수의 힘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원수를 제어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대요. 여러분 자신이 원치 않는 것을 행합니다. 원하지 않는데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기 싫은데 합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독성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온 삶을 보시면 여러분이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제어할 수 없는 여러분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원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에게서 여러분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게 여러분 자신을 제어할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버릴 권세가 있대요.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버릴 권세가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대요. 이 권세는 하나님부터 받습니다. 이 권세를 받은 예수님의 표현을 자세히 보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 권세를 부여받은 주님을 표현합니다. 영광! 성경은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니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가 사랑하였은 적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 보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권세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뱀과 전갈을 밟을 수가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게 원수를 제어할 권세도 없습니다. 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니까.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서 귀신을 쫓아낼 수는 있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귀신들, 귀신들인 자의 귀신을 쫓아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원수는 제어할 권세는 받지 못할 겁니다. 그가 그러한 은사는 있을지 모르지만 계명은 지키지 않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원수를 제어할 힘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은 아버지의 생명법을 따라 빛 가운데 행할 계명을 지킨 자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죄악들과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어둠과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욕심과 탐욕을 제어가 안 됩니다. 욕심을 내야 속이 편하고 하고 싶은 걸 해야 편안합니다. 그걸 제어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면 안 따라져요. 그건 영혼을 더럽힐 원수로부터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한 그 원수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계명을 지키게 되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제 제 가운데 안 삽니다.
이 세상에서 제 가운데 산다, 제 가운데 죽게 할, 여러분들을 음부의 버림받게 할 그러한 원수가 여러분들을 겪고 만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받는 자는 여러분들을 해할 자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해할 정도로 어둠에 삼키도록 여러분들을 팔고 죽이고 멸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비참하게 만들어서 죄짓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행하는 역사가 여러분 앞에 코앞에 일한다 해도 그 영혼이 여러분들을 죄악 중에서 물들어 어둠에 삼킴받도록 대결 해할 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2000년 예수님을 해할 수가 없는 것처럼 결코 해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죽게 해야 무덤에서 못 나오게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고 예수님은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고 예수님은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받은 것은 아버지가 내게 주신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계명을 통해서 이러한 권세를 부여받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해하는 자로부터 처참하게 죽었으나 무덤에 들어가면 재련의 무덤에 들어가 죽으면 거기서 아무도 못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나와요. 이건 바로 무엇입니까? 겉사람은 해함을 받았으나 진정한 예수님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해할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이 해함이 없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이 권세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뭐 아무나 받는 권세가 아닙니다. 계명을 지켜야 돼요. 원수는 뭐 다른 게 원수겠습니까? 여러분들 제 가운데 산다, 제 가운데 죽게 할 게 바로 원수죠. 여러분들을 썩고 죽게 하는 거, 흙에서 나왔은 저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한 아버지의 말씀을 응하게 한 그것이 여러분의 원수죠. 주님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끔 여러분한테는 그 원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람으로 육체가 되게 한 원수가 있습니다. 그 원수가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흙에서 나왔은 즉 흙으로 돌아갈 자가 되고 죽으면 죽음에 대한 여러분이 살았던 인생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이 있고 슬픔이 있는 것은 죄로 인하여 온 세계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원수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 살다 끝마치게 하는 것이 여러분한테 원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 원수를 제어할 권세를 하나님부터 받는 거예요. 원수를 제어한다면 여러분들은 썩을 보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을 은혜를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겉사람은 후퇴할 정도로 고난에 처하지만 결코 네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해하지 못할 거래요. 생명 속에서 생명의 법을 따라 행하는 너희를. 겉사람이 죽으면 내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으면 죽어야 될 육체죠. 영의 사람은 육체가 죽어도 안 죽습니다. 그들의 영을 자세우면 주님의 영과 그의 영이 한 영이 되어 있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는 영에 속한 자가 되었으므로 육체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육체를 따라 살지 않아요. 육체를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원수를 제어할 수 있고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자들을 영을 자세히 보면 아무튼 계명을 지키고 있고 계명을 지키는 그들은 예수와 가는 길을 똑같이 같은 길을 가게 됩니다.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을 보면 바로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예수로 인해 행하고 예수로 인해 행하는 자는 예수로 인하여 일어선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 영혼을 보면 몸은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분열받고 징계받음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겪거나 영혼 새로워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썩을 것을 잃어버린 것뿐입니다. 본질은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의 본질은 바로 영입니다. 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은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이래요. 그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과 여러분의 영은 한 영이 되었으므로 알며 몸은 징계받고 고난받음으로 환난에 처하나. 그리고 이의 영을 쫓아 한 영이 되어 이 영을 쫓아 행한 자는 썩어질 육체를 잃어버리고 육체에 대한 죽음을 당하나 그 영혼은 절대 해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무덤에서 부활하여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네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죽을 몸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다시 살리라. 바로 이 70인은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귀신들이 너희한테 항복하는 것으로 너는 기뻐하지 말고 네가 할례라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할
그 이름이,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늘나라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70명이 하늘나라에 그 이름이 기록되도록 70명한테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원수를 제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사람으로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도록.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서 하늘의 법을 따라 생명을 따라 이 땅을 걸었던 자예요. 그들한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상태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나라의 생명법을 따른 거예요. 그 생명의 법은 이 세상에 없는 법입니다. 사도 바울의 죄와 사망에서 내가 해방되니라, 이것은 바로 뭐예요? 이 사도 바울한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상태의 사람을 보면 이 세상 법을 따르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 세상 법을 어기란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법은 지킵니다. 하지만 그가 실질적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한 생명의 법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따라 행하고 있다는 것은 하늘나라에만 있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한테 그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지 않아요.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영원한 생명이 자신에게 있고 자신에게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인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알마 하늘나라가 임한 것을 사람들은 못 알아봅니다. 하지만 그 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하늘나라가 자기한테 임했음을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자가 됩니다. 주님은 이 70인이 그러한 자가 되도록 세우신 거예요. 그들은 하늘에서 온 생명의 법을 따라서 병과 정과를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어하며 그 생명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지키고 행하는 것은 하늘의 법이에요. 세상 법이 아니라 하늘의 법을 따라 행한 겁니다. 하늘의 법을 따라 행하니 당연히 그들은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죠. 이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어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들은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그 생명을 따라 행하는 자니까. 그러므로 이 부분은 예수님이 이 70인을 그러한 자로 세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예요. 자, 전도서 7장 다시 1절로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1절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 1절은 바로 그 내용을 함축하여 표현하고 있어요. 그 하늘에 기록된 그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이 생명법을 쫓아 살고자 날마다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나으며. 아멘. 이제 이 1절이 이 내용을 증가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보배로운 기름 부음, 하나님부터 은혜가 부어주는 기름 부음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부어주는 기름 부음보다 낫다고 표현하지? 그리고 죽는 날이 출생한 나보다 낫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사도 바울은 이 생명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육체 가운데 살지 않았어요. 육체 가운데 살려면 의식주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야 돼요. 그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사는 문제에 명예와 건세와 부여함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타협할 수밖에 없고 악의 길을 쫓을 수밖에 없고 죄인의 길에 욕심을 내며 쓸 수밖에 없고 남보다 낫다는 교만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정할 수밖에 없는 세계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원수를 제어하며 생명법을 쫓았던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 생명법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에 대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2절은 명확히 또 표현해 줍니다. 바로 죽음에 대해서 표현했죠. 신우사에 대해서. 전도자는 신우사를 표현합니다. 세상에 살던 여러분들, 세상에 살다가 세상 가운데 죽을 여러분들을 데려다가 장사시키고 다시 예수로 인하여 다시 앞으로 있게 할 그를 데리고 와서 그것을 알게 할 자가 누구냐고 표현했던 구절 이해하시죠? 세상에 대한 죽음 없이는 영원한 세계에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세계, 한나라의 세계, 빛의 세계, 영의 세계에 살려고 그러면 세상에 살던 여러분들의 세상에 대해서는 죽음을 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복음을 받은 자한테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느니라. 그러고 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듯이 너를 싫어할 것이고 나를 미워하듯이 너를 미워할 것이고 나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리라. 영광! 이것은 이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을 싫어할 자가 생기고 또한 좋아할 자도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이 땅을 걸을 때 나에 대해서 그랬던 것처럼 너희한테도 그럴 거래요. 죽어야 산다는 말이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지 못할 이 세상에 대한 생명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빛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한나라 세계에 살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살라고 그러면 두 군데 발을 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처음부터 마려운 나라를 네가 섬길 것이냐? 아니면 처음부터 마려운 나라로부터 타락된 이 세계를 섬길 것이냐? 이제 여러분들은 한 주인을 섬길 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세상에 대해서 살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살 수 없다. 즉 다시 말해서 한나라에 대해서 살라고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장사된 바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생명의 법을 쫓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 것처럼 여기 써 있듯이 죽는 날이 출산하는 날보다 낫다고 전도자는 표현하고 있어요. 전도자가 이런 표현을 할 때는 뭐예요? 이 영적인 죽음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겁니다. 모든 원수를 제어하며 뱀과 종과를 밟으며 귀신도 항복하게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따라 행하는 자의 이름이 되었으니 이건 뭐예요? 영싸움에 능한 자가 되고 생명의 법을 따를 자가 되었고 아버지의 나라의 법을 따른다는 것은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예요. 그 하늘에 그 기록된 그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나은 자의 모습이 돼요. 아멘!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생명의 법을 지킨다는 것은 진짜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나라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 되는 이름을 지은 자가 되었으니까. 생명의 법을 따르는 자는 하늘에 기록된 자예요. 왜? 하늘나라의 법을 따르는 거니까. 하늘나라의 생명을 따르는 거니까. 이 세상의 생명이 아닌 하늘나라의 생명을 따르는 자예요. 그들에겐 하늘나라가 이미 임한 상태예요. 그런데 하늘의 나라가 임한 걸 사람들은 못 알아봅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함은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여기 써있듯이 그들이 이상이 있는 자들이 그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도록 하는 그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은혜를 헛되이 되지 않게 해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예요. 이것을 표현한 게 바로 이 1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산하는 날보다 낫다고 표현합니다. 출생은 뭐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어 출생했습니다. 많은 미래가 달려있고 많은 꿈이 있는 세계예요. 그러한 모습보다 여러분이 날마다 죽는 모습이 더 낫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은 명확하게 십자가라고 표현합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한테 미련하게 보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살고자 하는 자한테는 이 십자가가 미련케 보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한 자한테는 미련케 보이나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자신의 영혼 속에 헛되이 되지 않게 하고자 생명법을 따라 나마다 죽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너에게는 너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고 남한테 인정받는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멸망당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멸망당한 자가 아니라 남보다 나은 자로 보여요.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들이 멸망당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따라 남보다 죽으며 생명법을 따르고 있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 있는 복음을 쫓아 행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생명법을 따르는 자들에게 남보다 죽음이 일어나는 죽음의 날입니다. 이 죽음의 날이 바로 출산한 나보다 나은 자의 모습이에요. 남들은 출산하여 어디 갈지 모르고 살기 시작하고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들은
꿈을 꾸는 그 세계에서 날마다 죽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는 표현합니다. 그 죽는 날이 출생한 나보다 낫느니라. 그러면서 2절로 전도자가 표현합니다. 초당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것.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초당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십자가의 군사예요. 세상에 대해서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초당집입니다. 그런 날마다 죽은 것을 기뻐하고 죽지 않은 것을 한탄하는 자예요. 이들은 세상에 대해서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겨하는 걸로 잔치를 벌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나 응답받았다, 아버지 은혜 속에서 나는 행복하다 이런 잔치집이 아닙니다. 이들은 날마다 죽어야지만 살 수 있는 초상집 분위기예요. 이들의 영혼은 초상집입니다. 나마다 죽어야 될. 그러므로 알면 그러한 길을 걷고 있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세상에 대해서 응답받고 세상에 대해서 부유해지고 세상에 대해서 명예와 권세를 얻고 세상에 대한 즐거움을 얻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 전도자는 표현하죠. 그 선물을 받은 자 헛되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그의 분복이래요. 세상에 대해서 그러한 부유함에 축복받은 자들,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힘의 세력을 가질 수 있는 복받은 자들 보면 여러분들은 그 집에 가서 그 은혜를 같이 서로 나누고 싶어서 기뻐합니다. 이게 잔치집이에요. 근데 나보다 죽는 생명의 법을 따르는 영혼은 세상에 대해서 추구해야 돼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좀도 그들은 거절합니다. 왜? 하나님 한 분만 예수님처럼 경배하려고.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미혹을 하고 세상에서 어떤 해암을 줘도 그들은 그에 대해서 해암 속에서도 그들은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는 자예요. 일상의 미혹과 유혹 속에서도 세상에 대해서 죽음 받고 또한 여러분이 아무리 해하려고 그러고 독화살을 쏘고 배신을 하고 모욕을 줘도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어떠한 짐승도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그 해암 속에 피 흘림을 당하신 내 안에 내주 예수 어린 양만 내 안에 존귀되게 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에 대해서 날마다 죽는 초상집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아브라함의 조카가 세상을 선택했어요. 세상의 부유함은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할 에덴 동산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혼을 기뻐하게 하지 않고 육체를 기뻐하게 하는 곳이에요. 육체가 천국을 누리는 부유함을 누리는 즐거움을 누리는 안전함을 누리는 축복의 에덴 동산처럼 보였던 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아브라함은 영의 축복과 영의 충만함을 위해서 육체가 원하는 것을 쫓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하고 그의 반대 길을 갑니다. 왜? 아브라함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길을 잘 보세요. 그는 세상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날마다 죽는 초상집입니다. 그러한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축복과 그의 분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 만나라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한테 축복받았다면서 하고 사람들은 막 그런 잔치집에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세상에 대해서 나마다 죽는 그 초상집에 가는 것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왜? 그들은 세상에 대한 축복과 세상에 대한 분복을 원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진정 예수만 원하는 자는 이 초상집에 가는 걸 좋아할 겁니다. 이 2절 9절로 명확히 표현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심이로다. 방금 이 1, 2절의 내용을 마음에 담아두게 될 것이다. 여기서 표현하는 산자는 생명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쫓아 계명을 지켜 한나라의 법도를 따라 행하고자 하는 자예요. 한나라의 법도를 생명의 법도를 따라 십자가의 도를 따라 행하려고 하지 않는 자는 세상에 대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산자 이름을 갖으나 그들의 행위는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자는 그 생명의 법을 따르는 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생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있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있다면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만 할 뿐이에요.
산자의 이름을 가진 자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생명의 법에 대해서는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산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바로 생명을 따라 행하는 자에 대한 모습이 산자예요. 그분의 뒤를 따르는 자, 생명의 법도를 따르는 자, 주의 도를 따르는 자,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자신의 영혼 속에 헛되이 되지 않고 나마다 영싸우며 세상은 나에 대해 죽고 나는 세상에 죽는 죽음의 길을 나마다 가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생명법을 따라 행하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바로 산자입니다. 바로 이러한 생명법을 따라 산자들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마음에 깊이 새기리로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님 아주! 성경에서 산자라고 표현한 것은 아버지의 생명법을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교회 생활하는 데서 산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보세요. 하늘의 법도를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법도를 따르는지 아니면 진정한 아버지의 복음에 기록된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에 기록된 생명법을 따르는 건지 하늘의 법을 따르는 건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법에 대해서는 살아있지 않고 세상의 법과 이상의 교리와 예법에 대해서 또한 여러분의 자신의 마음에 새긴 율법의 법에 여러분의 양심의 법에 선한 법에 염두에 살아있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법에 살아있지 않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살아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죽음받은 영혼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바로 그 생명법을 따르는 자, 바로 그분의 생명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산자들은 지금 이 1절의 내용을 마음 깊이 새겨둘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늘로서의 오는 생명의 법이에요. 그 생명법을 지킨 자는 하늘나라가 임한 자고요. 하늘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거기서 주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주입니다. 그래서 산자가 이것을 유심하리로다가 뭐예요? 이것을 마음 깊이 새겨두고 마음이 다 이곳에 모일 거라는 거예요. 이게 유심하리로다의 표현입니다. 산자는 이런 내용에서 유심하는 거예요. 하지만 살지 않은 자는 이런 내용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릴 그냥 치부해버릴 하나의 이야기로 들릴 겁니다. 하지만 영싸움에 능한 자가 되거나 이 영을 쫓아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복음을 따라 주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들한테는 이것을 마음에 유심할 겁니다. 아멘. 생명법을 쫓지 않고 십자가에 대해서 살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것을 유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은혜에 따라 살고자 하는 자는 이것을 유심할 겁니다. 마음에 깊이 새겨둘 구절이니까. 왜? 이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예수님은 살고자 죽었습니다. 사도들도 살고자 죽는 길을 선택했어요. 이 길은 죽어야지만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이 길을 간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이걸 마음에 담아둘 자. 그러므로 3절을 계속 이어서 표현합니다. 그 은혜에 따라 행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 읽으면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아, 슬픈 일보다 웃는 게 낫죠. 즐거운 게 낫죠. 말도 안 되죠. 이게 육체라는 거예요. 방금 말한 이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이 빠진 상태에서 보면은 슬픔이 무슨보다 낫다 이해가 안 되죠. 육체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은 슬픔보다 웃는 게 더 낫고 즐거운 게 더 나으니까 그것이 바로 사람한테 옳은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시야로, 여러분의 철학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되죠.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니요.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생명의 법을 접한 자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는 걸 알아요. 전도자는 이 장에도 써있지만 웃음도 헛되다고 표현했거든요. 결국 육체의 즐거움, 육체의 기쁨, 육체의 만족은 다 헛되고 헛되오다예요. 그러므로 아버지 은혜를 받아 죽어야지만 살 수 있으므로 내 몸은 고난과 고통과 환난 속에 있어. 또한 아버지의 은혜에 따라 살아가야 될 내 몸이 아직도 온전함을 얻지 못하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슬픈 모습일지 모르지만 내가 세상에 대한 즐거움 속에 빠지며 살고 있으면서 주님을 모른다는 것보다 슬픔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됩니다. 영광이로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상 근심은 여러분의 영혼을 뼈를 썩게 합니다. 여기서 표현한 근심은 세상 근심이 아니에요. 이 근심은 아버지가 거룩한 적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내가 아버지 은혜를 받아 놓고도 아버지 은혜 속에서 온전히 이 길을 걷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근심입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또한 베풀 자를 베풀고 품을 자를 품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자신에 대한 슬픔으로 가득 찬 영혼이에요. 그런 말만 또 영혼들이 여전히 제 가운데 살고 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영혼을 보고 여전히 제 가운데서 그들은 어디로 갈지 모르고 살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해서 그들은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찹니다. 나는 이 은혜를 알지만 저들은 알지 못하고 같은 믿는 사람이고 같은 형제인데 그 은혜를 몰라 여전히 제 가운데 살면서 자기가 어디로 갈지 모르면서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영혼을 보고 그들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들은 바로 그 영혼들을 향한 근심입니다. 스데반이 돌맞으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이 잃어가면서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자는 없어요. 근데 스데반이 어떻게 돌맞아 죽으면서 남을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죽음에 직면하고 자신이 예수를 믿음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있어요. 그것도 자기 형제들한테. 같은 유대인이에요. 같은 민족이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근데 같이 믿는 형제에게 바로 예수를 전하는 그 스데반이 돌맞아 죽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지금 죽음의 직전에 있고 돌을 맞아 큰 고통 속에 있는 자예요. 자신 외엔 돌아볼 수 없는 여유가 없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거기서 누가 남을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자기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그 돌에 중상이 심할 텐데. 안 그래요? 거기서 자신을 챙기지 않을 자는 없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거기서 자신을 챙기지 않습니다. 그러한 죽음 속에서 자신을 챙기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에게 돌진하는 자신의 형제들을 쳐다보면서 괴로워합니다. 괴로워하는 그 영혼의 심령을 보세요. 얼마나 깨끗한지. 그러므로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됩니다. 자신이 죽음이 있고 자신을 챙겨야 될 자리고 자신의 육체는 돌에 맞아 중상을 입어 그 고통이 중함이 굉장히 심합니다. 남을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 자신에 대한 근심을 합니다. 근데 스데반의 근심은 바로 영혼을 위한 근심이에요. 모든 사람은 이기적이고 자신부터 챙깁니다. 근데 거기서 그 죽음을 당하는 자가 자신을 챙기지 않고 남을 챙기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영혼의 근심은 그 영혼의 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 영혼 속에 이기적인 게 없어요. 이웃을 향한 자신밖에 모르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을 챙길 때 자신을 버려가며 영혼을 대하는 스데반의 모습 보세요. 그의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그의 얼굴의 근심함이 마음을 좋게 되게 하는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스데반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세상 염려에 가득 찼는데 어떻게 세상 염려의 근심은 뼈를 썩게 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마음이 좋게 돼? 어떻게 세상은 즐거운 것이 나은 것인데 슬픔은 나쁜 건데 어떻게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생각해? 말이 안 되죠? 여기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스데반이 표현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알지 못하는데 솔로몬이란 전도자는 스데반이란 자는 여러분이 알지 못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것을 지금 이렇게 여러분의 보는 시야와 여러분이 보는 시야가 아닌 다른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랬을 때 스데반은 저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이런 일을 하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스데반도 자신도 알지 못했다면 저들과 똑같이 예수님자를 핍박하고 돌을 던지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애라 하며 합당히 여겼을 것입니다. 저들을 핍박하는 것이, 저들을 박해하는 것이, 저들을 이단시하는 것이, 또한 저들을 해하는 것이 아버지를 섬기고 유일한 주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 될수 있도록 대기할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며 나 또한 돌을 들을 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이 은혜를 알고 난 스데반은 저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여 저런 일을 한다고 표현합니다. 저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무슨 짓인지 알지 못한 아이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로부터 벗어난 자가 된 거죠. 돌을 들 자에서 돌을 들지 않고 어린 양의 죽음을 본받아 아벨의 죽음을 당하는 스데반의 모습이에요. 아벨이 어린 양을 통해서 죽음을 당한 것처럼 스데반도 어린 양 예수로 인하여 죽음을 당합니다. 형제들은 가인처럼 자기를 들판에서 죽이고 있고, 그리고 스데반은 가인의 손에 죽음을 당하는 아벨과 같은 어린 양의 죽음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차이예요. 스데반은 그 은혜를 알았기에 그 악의 종이 되지 않았어요. 주님을 알았기에 그는 주님을 따라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저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러한 일을 행하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근심이 아니 그들의 형제를 위한 근심이고 그 근심은 그 마음을 좋게 하는 그 영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고백을 잘 보세요. 그들의 마음은 마음을 의에 이르지 않고 그 마음에 예수를 두지 않고는 자신을 해할 자들과 핍박과 박해와 끔찍한 고난 속에 있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고 조롱한 자를 향해서 그들은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하지만 그들의 고백들의 마음을 보면 그들의 마음은 그러한 마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그들의 마음은 깊고 넓었고 여러분이 생각지 못할 깊은 곳에 있는 마음들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는 자와 알지 못한 자의 차이예요. 그래서 저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저런 일을 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나는 알므로 말미암아 이러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는 것은 생명의 법을 스데반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고 하지만 그들이 자기와 같이 그것을 알았다면 그들은 손에 돈을 들지 않았을 겁니다. 알지 못함으로. 그래서 아는 자는 그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한 표현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생명의 법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들이 받은 은혜를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에 슬픔이 웃음보다 낫고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된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비유로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알지 못했고 스데반은 알았기에 그러한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바로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면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당집에 있을 때, 날마다 죽는 곳에 있을 때, 우매자의 마음은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과 자신의 정정을 도모하며 자신의 만족과 안연함을 위해서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이러한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지혜로운 자는 항상 초당집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죽어야 살기 때문에 나는 나마다 죽노라. 영원한 생명을 쫓기 위해서 나는 나마다 죽노라. 그러므로 지혜자의 마음은 항상 초상집에 있대. 할렐루야! 아멘! 우매자의 마음은 그 은혜를 받고도 아직도 육체를 따라 살고 육체 유익만 쫓고 있고 육체 만족을 쫓으려고 육체의 기쁨만 쫓고 있는 거예요. 자신만을 위한 장소, 자신만을 위한 나라 그러한 곳에 연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연락이라는 것은 활락이라는 겁니다. 즐기자, 즐거워하자 그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자의 마음은 항상 초상집에 있어요. 내가 죽어야 산다. 지금 내가 죽으면 상대방과 싸울 일 있어? 얘는 다투자고 달려들어. 근데 아무리 박수 쳐도 한쪽에 소리를 안 맞춰주면 소리는 안 나. 안 나. 전쟁에는 안 나. 안 나. 전쟁할 때 같이 전쟁하자면 내가 살지 못하고 내가 그 손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에 죽을 자는 어린 양의 죽음이야. 이들이 바로 예수의 뒤를 따를 자고. 그들은 그 어둠에 손바닥을 맞춰주지 않아. 그럼 절대 소리가 안 납니다. 이게 바로 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항상 추상집이야. 그들이 바로 반석의 주초를 박아 주님의 뒤를 따르고자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니라. 이게 바로 1절, 2절을 이해시킬 수 있는 4절의 구절입니다. 이게 초상집이고요. 죽는 날이 출산한 날보다 낫다는 구절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죽음을 당하는 건 나한테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그 복된 길에 서 있을 때 잘 보세요. 보면은 죽어야지만 산다. 나는 살고자 죽노라. 예수님 가신 길인 걸 금방 발견할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제대로 받아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정욕을 도모하는 여러분의 육체를 즐거워하는 쪽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한 자가 되길 바라요. 영을 쫓을 것이냐 육체를 쫓을 것이냐 육체도 기쁘게 하고 영도 기쁘게 하리라. 명심하세요. 두 주인은 겸하여 못 섬깁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욕을 도모한다면 여러분 육체를 위해 살아야 돼요. 육체를 살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에요.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한 자한테 정확히 표현했어요. 네가 예수 믿고도 네가 육체 가운데 살면 반드시 죽을 거래요. 예수 믿고 육체 가운데 살고 있고 육체의 즐거움과 육체의 기쁨과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또한 육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품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제 영을 쫓으려면 그 육체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바로 그 은혜입니다. 영을 쫓는다는 나마다 죽어야 될 초당치 뿐이에요. 그 길을 가는 자는 예수님이 가신 길인 걸 금방 알아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어야 산다고 그랬어요. 네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면 너는 반드시 죽을 거래요. 그러므로 영을 쫓아 네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지혜자의 마음은 항상 추상치 입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도 복음을 쫓아 행하지 않는 우매자의 마음은 항상 연락하는 집에 자신의 즐거움에 자신의 활락에 자신의 부유함에 안전함에 만족에 젖어있는 자니라 그랬어요. 이들이 바로 우매자이니라. 귀인자들을 쳐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할게요. 여러분이 이제라도 주님께 온전히 돌아와 여러분의 믿는 구주가 여러분의 마침이 되기를, 예수 이름을 부르되 헛되이 부르지 않고 그 이름이 여러분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고 그 이름이 여러분의 영원한 구주의 이름이 되고 그 이름이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고 그 이름이 여러분의 마침이 되는 이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이 은혜 말씀을 따라 행하여 온전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주님만을 경배하기 위해서 세상은 나에 대해 죽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바 되어 오직 주님의 뒤를 따라 나마다 죽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 있는 모든 자가 지혜자가 되어 이들의 마음은 늘 초상집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 아멘.